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43단원 이총정리입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유용한 숫자인데요. 이는 2.71828...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외우자고 했죠. 이는 2.7이다. 이건 어차피 계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2.7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왔냐. 리미트 이제 배웠으니까요. x를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라는 식이 있어요. 그거를 x분의 1승을 하면은 이게 2로 간답니다. 그냥 x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0으로 보내니까 이게 2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2.7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2.7까지 외우자. 그리고 로그에서는 2가 어떻게 쓰였죠? 로그 밑이 2. 진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밑이 밑 로그 밑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숫자가 2면은 이거는 뭘로 바뀔 수 있느냐? ln 이런 식으로 바꿔집니다. ln 하면은 밑이 없죠? 어차피 밑은 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ln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ln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43단원은 2가 나왔던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무리수 2, 로그, ln, 무리수, 도함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오일러 공식까지 그리고 라플라스에도 나와요. 2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과도현상에도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2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인 것들이 있었어요.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 이게 EX였죠. EX를 미분하면은 EX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 자신.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건 많이 없는데 그게 EX입니다. 그래서 이 3X. 이거는 체인룰이었죠. 체인룰. FX가 여기 있고 G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전체를 미분한 것은 GX, 바깥에 거 미분한 거 다음에 fx를 미분한 거를 곱해주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연쇄법칙, 합성함수에서 배웠죠?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깥에 거 미분해요. 바깥에 거 미분하면은 이 3x죠? 이 3x인데 안에 거 미분, 안에 게 3x죠? 3x를 미분하면은 3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볼까요? 기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6, 이 3x를 미분하면은 6, 이 3x 그대로 오고 3x를 미분하면 3이죠? 그래서 3을 나중에 곱해줍니다. 3, 6, 18. 18, 2, 3x가 되겠죠. 2, 4z. 이거는 미지수가 z네요. 그러면은 2, 4z 그대로 써주고 4를 곱하면 되겠네요. 4z를 z로 미분하면은 4니까요. 그리고 2x 미분한 것은 자기 자신 써주고 ln이었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리수 2, 자연상수의 도함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1을 오일러 넘버라고 하고요. 오일러 넘버 이렇게도 부르고요. 오일러 넘버라고 하고 이걸 자연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부르면 됩니다. 그냥 2라고 하면은 숫자 2하고 헷갈리니까 자연상수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공식도 한번 해볼게요. 오일러 공식. 오일러가 찾은 거예요. 이 2는 2는 오일러 공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A, 만약에 J, 세타가 있으면은 여기 R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R로 해볼까요? R로 되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바뀌냐? R 가로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로 바뀌죠. 이게 오일러 공식 저희가 했던 겁니다. 복소수 쪽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도 바뀔 수 있죠? R 각도 세타 이런 페이저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페이저 형식, 지수 형식 이거는 복소수 형식, 직교좌표 형식 이거를 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 배웠던 겁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1번 여기서 보면은 공식은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고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인가된 순간 전원을 꽂은 순간 그러면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인가된 순간은 타임 시간이 흐른 상태여 시간을 막 시작한 거예요. 막 시작한 거니까 시간이 0이에요. 인가된 순간은 딱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은 0이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있다면은 1-2-RC분의 1 T 이렇게 있다면은 T가 0이면은 T가 0이면은 여기다 0 넣으면은 이거 전체가 0이죠? 그래서 1-2 0승이 돼요. 어떤 거의 0승은 무조건 1이 된다고 했어요. 2의 0승은 1, 3의 0승은 1, 무리수 2의 0승은 1. 그래서 이게 1이니까 1-1은 0이죠? 0으로 되니까 답은 0. 그리고 지금 내적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가지고 발산에 대해서 좀 다루기 어려운데요. 이거에 대한 발산은, 전개 2에 대한 발산은 여기 부분, I 부분을, I랑 곱해져 있는 부분을 EX, J랑 곱해져 있는 부분은 EY, K랑 곱해진 부분은 EZ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는 여기고요. EY는 J를 제외한 부분이에요. EZ는 K를 제외한 부분 3Z, E4Z겠죠. 이거를 각각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편미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을 구해보면 이거는 벡터의 내적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벡터 내적. 내적에서 자세히 할 건데 이거를 X로 편미분합시다.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이거를 X로 편미분. X로 편미분하면은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되죠? 이거는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2의 3X를 그대로 써주고 우선 여거하고 여거요. sin OY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이거를 미분한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2의 3X 그대로 오고 3X 미분하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 sin OY 2 3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았고요. 이거를 Y로 편미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Y로 편미분을 하면은 어떤 것만 편미분하면 되죠? Y로 되어 있는 것만 편미분하면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하면은 E3X 그대로 오고 코사인 OY가 Y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OY가 되고 OY를 Y로 미분하면은 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사인 OY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E3X 마이너스 5 사인 OY가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앞에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래서 5E3X 사인 OY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Z로 편미분해 볼게요. Z로 편미분 3Z, E4Z 아 이거는 ZZ Z로 이루어진 게 항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이 미분법을 해야죠. 곱셈이 미분법 뭐였죠? fx, gx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뭐였냐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게 z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에 게 g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해 봅시다. z를 z로 미분하면 1 곱하기 g 뒤에 거 그대로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을 곱할게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은 2, 4z 그대로 오고 4z를 미분하면 4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3, 2, 4z 더하기 4z, 2, 4z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편미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해봤지만 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합성함수 알아야 되고요. 편미분 알아야 되고요. 발산 알아야 되고요. 좀 어렵죠? 여러 번 해보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다 다뤘던 거니까 한번 정리하는 셈 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이거를 E-승을 라플라스 하면요. 라플라스 하면요. 이마의 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49단원에 있고요. 라플라스 5강에 있습니다. 저희가 라플라스 강의 있죠? 제가 찍었던 라플라스 강의 있는데 라플라스 5강을 봐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를 라플라스 취한 거예요. 라플라스 취한 건데 그러면은 상수를 앞으로 빼고 라플라스를 E-T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A가 1이죠? A가 1이니까 2 곱하기
S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UT는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S분의 1은 S분의 3이죠.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이것만 0.5 1-2-td예요. 여기 마이너스 승이 있죠? 마이너스 승이 있는 건 어떻게 바뀌죠? 2-3이라고 하면은 2의 3승분의 1이잖아요. 지수승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분의 1로 바뀌어요. 열을 여기 미지수가 td가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바꿔버려요. 2 td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를 이 식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0.5를 우항으로 넘기면은 1-0.5, 0.5가 되고 이거는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이 td는 2가 됩니다.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도 같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요. ln은 로그 2라고 했어요. 로그 3, 3 이거 뭐죠? 1이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1이 돼요. 그리고 로그 2 x 제곱이 있다면은 이거는 여기 있는 지수승은 앞으로 나가요. 2 로그 2x가 돼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합동해야 돼요. 이 1을 없애주려면은 td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로그 1을 해주면 되겠죠. 로그 1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로그 2는 ln이랑 같아요. 로그 2는 ln이랑 같아요. ln 이거는 뭐랑 같냐? ln 2 td ln 2랑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여기 로그 지수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로그 2로 둘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로그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td가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이거 1이에요. 그러니까 td만 남고 로그 2, 2가 되겠죠. 그러면 td는 뭐예요? td는 ln, ln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돌리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0.7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 이거는 극좌표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배웠어요. A, E, J, 오메가는 A 곱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이건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그렇고요. 이거는 페이저 형식으로 바꿔주면은 A 각도 세타예요. 그러니까 A 각도 세타를 그냥 복수수의 형태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서 계산기 때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2J 3분의 2파이니까요. 이거는 A가 1이고 세타가 3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1, 3분의 2파이를 계산기 돌리면 나오겠죠. 바로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1 각도 3분의 2파이를 바로 해볼게요. 이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모드를 눌러가지고 컴플렉스, 컴플렉스 넘버, 복도수를 선택해줘야 돼요. 2번, 2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는 라디안이잖아요. 1 각도 3분의 2파이니까요. 호도법이니까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Shift 누르고 셋업, 라디안, 360도. 180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4번 셋업 누르고 4번 누르면 되는 거죠. 셋업을 누를 땐 Shift 누르고 셋업 누르고 4번 라디안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CMPLX 나오고 라디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1 각도 3분의 2파이를 해줍니다.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노란색 Shift 누르고 파이 계산하면요 바로 답이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i 이걸로 되어 있는 게 뭐죠? 3번이죠. 이렇게 지수 형식, 극형식, 직교 형식을 알고 있다면은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오일러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120도 넣어서 해도 되죠. 하지만 이게 더 빠르잖아요. 저희는 지수 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 총정리였고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꼭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